자, 잘 들리세요? 네, 교수님, 잘 들립니다. 네, 아이고, 고생 많으세요. 공부하신다고. 자, 오늘은 그, 똑같이, 뭐, 유언장에 대한, 재산에 대한, 그죠? 분쟁이네요. 에스테이트죠? 렉, 그죠? 스프링 코트니까 이게, 우리 그, 대법원까지 올라간, 그죠? 최고법원까지 올라간 그런 케이스고, 이 사건은 1974년도 메리 레히 이 사람이 이 74년도 소위 그 유언장이죠. 유언장에 대한 다툼으로부터 발생된 사건이다. 75년도 1월 11일 날 사망했는데요. 당시의 재산은 한 12만 8천 달러고, 문제의 그, 소위 그, 유언장은, 재산의 3분의 2는, 망자의 딸인 메리앤 혼세이커한테 가는 거죠. 3분의 1은 딸인 3분의 1한테 가고, 다른 3분의 1은, 아들한테 가네요. 존 레히한테요. 존 레히한테 가는데, 뭐가 문제냐? 여기서 혼세이커라는 사람이 소위 그 유언장의 이제 프로포넌트는 기본적으로 유언 검인 신청자죠. 유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신청한 사람이 혼세이커고, 그 다음에 레히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거기에 대해서 다툼을 벌이는 자죠. 컨테스탄트니까 뭐 경쟁을 벌이는 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유언장은 1974년도 3월 8일 날 집행이 됐고, 사실상 상당 부분의 그 재산이 그이 소위 유언을 검증하는, 그죠? 유언을 검증 신청한 자한테 간 거네요. 이런 것은 갔는데, 이 유언장 자체가 한마디로 망자의 그 전에, 그죠? 망자의 전에 작성했던 그 유언장, 1957년도에 집행했던 유언장과는 좀 달랐다라는 거죠. 달랐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재산을 더 받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보게 되면 재산을 좀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그죠? 있었는데, 당시에 아마 재산을 반반씩 이렇게 한것 같아요.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다르다라고 주장한 거죠. 여기서 프로포넌트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헌세이커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프로포넌트가 되네요. 요원에 좀 문제가 있다, 요원장 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제 프로포넌트죠. 문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974년도에 이제 유언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언장이 이제 유언 이제 검인으로 나와 있고, 이제 프로베이트라는 건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들죠. 법원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그 재산을 분배하는데, 뭐가 저 진실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인 이제 콘테스탄트 입장에서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망자의 그 유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프로포넌트, 한마디로 유언을 검인했던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이제 가져간다고 보시겠죠. 이 유언을 검인을 주장했던, 제안했던 사람에 의해서 망자에게 집행된, 그죠? 행해진 부당한 압력의 결과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보통 유언장이 무효인 케이스는 언듀 인플루언스도 많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콘테스탄트가 보게 되면 3분의 1은 이제 이렇게 가져가고, 3분의 2는 프로포넌트가 가는데, 콘테스탄트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자기한테는 적다, 적으니까 이것은 부당하게
유언장이 지금 부당한 압력으로 행사된 거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이제 심리도 해야 되고 보니까 유언 그 검인 신청자가 한마디로 증거를 제시했네요. 한마디로 유언장의 이것은 유언장에서 망자의 건 서명이다라고 이제 입증한 증거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콘테스탄트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이제 증거를 또 이제 반박을 했냐면 망자가 당시에는 그 유언을 집행할 그 능력이 없었다. 테스마리 캐파시티니까 뭘까요? 뭐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상태겠죠. Lack testamentary capacity. 최소한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유언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는 못했고, 당시에는 뭔가 그 뭐예요, 여러분들? 지적으로죠. 우리가 지능도 한마디로 약화된 지능 상태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유언을 정식으로 집행하기도 어렵고, 또 그 재산이 뭔지도. 그, 저, 바운티죠. 바운티에 대한 내용이 모르고, 그렇게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포넌트 입장에서 뭘까요? 사실상, 망자와, 이런, 긴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유언장 자체가, 따라서, 그럴까요? 컨테스턴트보다, 프로포넌트한테 너무 많이 간 거다고 이제 주장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밀한 관계 속에서 망자하고 이제 긴밀한 관계 속에서 또 압력을 무언의 압력을 놓고 그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원래 그 전에 그 유언장에는 반반씩 나누게 돼 있었는데 3분의 1을 자기한테 갖고 3분의 1은 프로포넌트가 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 유언장에 부당한 그 잘못이 있다. 부당하다라는 거죠. 그, 씁쓸하네요. 하여튼, 뭐, 물론 반반씩 주면 좋은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이렇게, 더 주고 싶은 그런 또 자식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유언장이라는 게 그런 거죠.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그런 문서죠. 증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증언도 포함되냐면, 망자의 친구, 당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던 망자 친구까지 동원했네요. 한마디로, 내 친구가 죽을 때, 한마디로, 유언을 우리가,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이러한 유언에 관한 어떤 능력 자체가 부족했다라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던 친구들에 대한 어떤 증언도 포함되어 있고, 또, 유언이라는 건 재산이기 때문에 clear convincing evidence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확실한 증거. 프로포넌트라가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됐어요? 프로포넌트가 자기 엄마와 사실상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또 매일 집에 있었고 또 식사도 준비해서 대접했고 또 엄마의 어떤 그죠? 금전적인 문제도 전부 다 처리를 했고 또 한마디로 컨테스턴트 그죠? 컨테스턴트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 다툼은죠. 다툼을 제기한 자죠. 컨테스턴트의 이러한 경쟁자 다툼을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반대자죠. 반대자의 어떤 도움의 요청도 거부했고 사실상 이 어머님의 친구죠. 어머님 친구 자체가 세 번 정도 이제 우리가 있었는데 언제요? 자신의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딸이 엄마가 자신을 보기를 원치 않다 더 이상 보지 않는다라는 이런 어떤 경우에 이제 이 친구들이 세 차례 그걸 이제 그런 상태를 봤다는 뜻이죠. 세 차례 그걸 봤다. 그러니까 이제 그 컨테스탄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죠. 이제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상 이제 본인을 또 보기를 원치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 딸이 그걸 좀, 중간에서 조용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겠죠. 아들과 딸 사이에 그런 간극들이 여기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프로포넌트의 입장을 이제, 승인한 거죠.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이유 없다. 프로포넌트의 손을 들어준 거니까 3분의 2는 프로포넌트가 갖고 3분의 1은 아들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컨테스탄트에 반대되는 어떤 판결이 나왔고, 여기서 보면 이 컨테스탄트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법에 요구하는 그 집행에 적절한 입증으로부터의 어떤 타당성의 추정을 오버컴, 그죠? 오버컴이 하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컨테스트 입장에서 볼까요? 한마디로 그런 입증, 그런 그 추정을 우리가 깨야 되거든요. Overcoming the presumption이니까 어떤 타당성의 추정을 깨야 되니까 그 will 자체가 한마디로 유언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이제 사실은 반대로 이제 깨야 되겠죠. 그걸 한마디로 그 집행에 적절한 어떤 입증 자료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법에 따라서. 따라서 여기서 보면 컨테스턴트 자체가 결국은 그러한 입증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각한다라는, 그죠? 기각한다는 그런 이제 원심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다 그러면 또 뭐 어떤 또 사건이 있겠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undue influence라는 소위 그 유언장을 작성했을 당시에 상대방이 그 유언장에 흠결이 있다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우리가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뭘 입증해야 되냐면 첫째, 자, 프로포넌트가 딸이죠. 지금 딸 자체가, 마리아는 딸 자체가 엄마와, 그죠? 망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두 번째, 이러한 거민, 그죠? 거민 그, 유언 거민 신청자죠. 유언 거민 신청자인 그 딸 입장에서 볼 때 실적으로 유언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한 이득을, 실적인 이득을 취득한 걸로 이제 돼야 되고, 그리고 망자가 상당히 지적으로 약한, 그죠? weakened intellect이니까 위약한 그런 지능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법에 따라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 2번이 confidential이죠. confidential. 여기 2번이라는 사이테이션인데 2번 보겠습니다. 2번을 보죠. 2번이 뭔가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소위 내밀한 관계라는 건 어떤 때 성립하느냐? 다음 같은 요인이 존재할 때 성립한다. 한마디로 유언의 거민 신청자와 망자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러한 신뢰와 그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신청자는, 유언 거민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망자보다는 월등한 관계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월등한 관계, 망자보다 월등한 지위에 있다라고 하죠. 따라서 그러한 관계라는 것은 망자라는 게 그러한 여기서 보면 딸이죠. 마리아는 딸의 어떤 지식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뢰하게, 한마디로 의탁하게 되고, 거기 뭘까요? 전문적인 지식이죠. 또 이러한 압도적인 위치, 제한자의 압도적인 위치에 의탁하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관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망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건은 우리가 컨테스탄트가 얘기하는 요건은 다 이제 구성 요건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은 이유가 이제 뭔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undue influence란 부당한 압력의 행사에 어떻게죠? 부당한 압력의 행사에 대한 추정, presumption, 추정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냐? 추정이라는 건 언제 일어나죠, 여러분들? 추정이라는 언제 일어나냐? 자, 여기에는 세 가지의 구성 요건이 충족됐을 때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구성 요건, 이 세 가지가 사이테이션이 뭐죠? 이, 또 봐야 되겠죠? 세 가지라는 건 우리가 다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지능 자체가 약화된, 아주 약화돼서, 한마디로, 이런 늙고, 그 병든, 그죠? 경우인 경우로,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그죠?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반적인 그 쇠퇴에, 그죠? 해당되는 이런, 노예, 그죠? 노인에 대한 이런 입증, 쇠약의 입증에 대한 것은 한마디로 undue influence에 해당된다, 이게 충분하다라고 하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낡고, 한마디로 나이도 많고, 늙고, 또 병들고, 뭐 이런 거 아주 또, 그리고 또, 지적으로 위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쇠약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증명 자체가 바로 이러한 undue influence의 부당한 압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망자의 어떤 그런 능력이 박탈된다는 어떤 그 정말 그 심각한 어떤 지능의 손실, 명백하게 그죠? 명확하게 지능이 어떤 떨어져서 없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컨테스탄트 입장, 경쟁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그런 입증 책임이 좀 경감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경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딱 undue influence라는 게 더 컨테스탄트한테는 더 유리하고 오히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각한 어떤 지능의 손실을 입증하는 그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얘기죠. 입증하는 게 낫다. 그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추정이라는 거, 그죠? 추정이라는 거 언제 일어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러한 추정의 효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입증 책임이 어디로 가요? 프로포넌트한테 가죠. 프로포넌트한테 넘어가는 거죠. 프로포넌트한테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거 아니다 그러면 뭘까요?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추정이 되려고 그러면 그 추정을 깨야 되니까 상대방이 그건 아니다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추정 자체가 이미 성립됐다 그러면 그런 제안자, 그죠? 유언 거민 신청자인 소위 소송을 제기한 있죠. 원고는 한마디로 clear convincing evidence라고, 그죠? 이런 입증 책임으로 자신은 그죠? 이러한 증여물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내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바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주장해야 되겠죠. 했다.